경북대는 베스트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중 1위, 국내 8위, 세계 457위에 오르며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학이다. 2015년 산업 거점 기관 지원 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선정되며 국립대 중 가장 많은 국고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실제 경북대학교 캠퍼스 곳곳은 어떤 모습일지 입시코리아 매거진과 함께 찾아가보자. 가장 먼저 방문해본 곳은 캠퍼스 정중앙에 위치하며 지상 5층으로 이루어진 경북대학교 본관이다. 본관 뒤로 걸음을 옮겨보면 장서량 전국대학 2위에 빛나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이 있다. 중앙도서관 옆으로는 인문대 학생들이 전용하며 총 4층으로 이루어진 인문대학이 있다. 인문대학 뒤에는 경북대학교의 랜드마크인 15층 규모의 글로벌 플라자가 위치해 있다. 글로벌 플라자는 강의실을 비롯해 대형 회의장 등이 위치해 있다. 캠퍼스의 오른쪽으로 내려가 보면 교육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범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10층으로 이루어져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경북대학교 생활관인 향토관이다. 생활관은 캠퍼스 곳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협동관, 봉사관, 화목관 등은 모두 학생들을 위한 생활관으로 총 2,065실로 총 4,598명을 수용할 수 있다. 공문 옆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이 건물은 고시원, 실습실 등이 위치한 사회과학대학이다. 사회과학대학 옆으로는 학생들의 생활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관이 있다. 이곳에는 매점, 식당, 금융 등이 입점되어 있어 편리한 대학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곳은 공과대학으로 연구실 및 강의실이 위치한 곳이다. 공과대학은 총 12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총 4관으로 이루어진 IT대학이 있는데 이곳에는 IT 관련 연구실과 강의실이 위치해 있다. IT대학 옆으로 넓게 펼쳐진 이 건물은 수의과 대학으로 동물의료용 CT 정비로는 전국대학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경북대학교는 넓은 부지 안에 학생들을 위한 강의시설과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었는데 캠퍼스 곳곳 깔끔한 조경이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었다.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의 학과별 실습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경북대학교. 글로벌 지식 선도대학으로 나아갈 경북대학교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